11월 말에 나올 젤다 무쌍 대재앙의 시대가 지난 주말에 도쿄 게임쇼 2020에서 게임플레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우선은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게임플레이를 보여주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새로운 스토리 또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이 너무나 좋은 게임이었기 때문에 젤다 무쌍 또한 어떤 스토리로 진행이 될지 기대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젤다의 전설을 한 번이라도 해보았던 사람들은 이 게임을 무척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말이죠. 일단 그래픽이 너무 좋았고, 공격 방식도 너무 새로워 보였고, 여러 영웅들을 다 조종할 수 있고, 스토리도 야숨 100년 전 이야기라고 했는데 제가 가장 놀란 부분은 젊은 인파를 조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인파 말고 여러 캐릭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캐릭터를 조종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무기를 들고 어떤 필살기를 가지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스위치에 야생의 숨결 플레이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고 한다면 트레이닝 소드가 주어진다고 하네요. 이거 사진 보니까 검이 그렇게 강해 보이진 않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분명히 처음 시작 부분엔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재앙의 시대 런칭에 맞추어 사신수의 아미보 또한 새로 리런칭 한다고 합니다. 아미보를 모으시는데 사신수를 못 사셨다고요? 돈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일본판 버전이 나오는데요. 일본판은 더 멋집니다. 11월 말에 나올 이 게임이 지난번 말한 대로 이번에는 정말 잘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미와 캐릭터의 움직임이 젤다의 전설 야숨과 너무 일치해서 닌텐도와 코이 테크모가 협력을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그 재미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킬 게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 11월 말이 너무 기다려지네요. 오늘의 댓글입니다. 포나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의문점입니다. 결국 새드엔딩인가? 바이크는 탈 수 있나? DLC는 있나? 무기 내구도는 있나? 게임플레이 장면에서 루피도 나오던데 루피를 쓸 데가 있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께서 댓글 좀 남겨주세요. 자, 저는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 착하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바이. 체크 예.